샬롬. 2017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학기가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졸업하면 이제 취업이나 또는 새로운 진학이나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남아있는 사람들도 졸업을 준비하며 새로운 것을 준비할 겁니다. 역동적인 한 해가 올해가 될 것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성공하면 자리는 한정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영원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빨리 당당하게 일어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네 가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펼쳐보시면 정말 많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다 증거하기는 이 시간은 적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그 우선 헤딩을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동역자에게 더욱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네 개 헤딩을 하나하나 좀 여러분에게 풀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승리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좋은 연구를 해서 지금 어느 교수 밑에 연구원을 학생 있는 사람들 보면 좋은 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와 많은 디스커션 하면서 어떻게 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빌드업할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뛰어나셔도 더 뛰어난 사람 또는 다른 동료와 많은 디스커션과 토의와 질문하는 과정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지혜로워지고 싶기를 원하면 말씀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한국에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좀 찍어서 보내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 방학 동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자나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하고 얼마나 나눴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힘들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거, 기뻤던 것을 영적인 지도자와 나누는 건 생각보다 적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것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또는 다른 직장 상사도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나누십시오. 맨날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쁜 것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에서 믿음의 삼겹줄, 세겹줄을 이렇게 꼬는 것입니다. 실을 여러 번 하나로 끊는 것보다는 여러 번 꼬아서 꼬리를 트면 굉장히 튼튼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혼자 있는 사람이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이고 두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중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난 그레이스 교회가 부흥한다고 봅니다. 어떤 건지 부흥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흥입니다. 결혼은요,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건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보다 부부로 짝을 이어지는 것, 이건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이 없다 할지라도 남성이든 이성이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얼마나 힘들까가 손을 내밀며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나 상사나 부하나 누구든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육체가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그럴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 있었으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승리하거나 실패할 때 다들 그 사람을 갈거 먹으려고 그러지 그 사람을 도울 여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성경은 좀 더 직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겁니다. 직장이나 사이나 학업에서 혼자 있으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달길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두 사람이면 두 겹줄, 이 겹줄이 되는데 왜 삼겹줄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삼겹살로 듣는데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 세 겹줄이에요. 줄 하나는 누구냐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남편과 하나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렇게 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혼인 형제 자매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축복이고 믿는 자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내게 믿음의 삼겹줄을 그 반쪽을 내게 빨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솔로몬만큼은 아닐지언정 굉장히 지혜롭다고 표현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간사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 5분 차이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이 늘 한 집안에 이삭의 집안에서 티격태격 세웠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의 간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장자권을 받는 그런 간사함을 행했습니다. 형 에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속으니까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니까 동생을 죽이겠다고 난리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커지니까 평생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길에서 한대잠을 자게 됐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굉장히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근데요, 참 세상이 아이러니컬한 것이 내가 간사한 사람은요, 더 간사한 사람한테 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라반은 더 간사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칸데도요, 오히려 집에 머슴처럼 하인처럼 이렇게 부려쳐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가 무에서 종살이처럼 머슴처럼 하면서 그게 아내를 둘을 얻고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7일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일하고 머리가 튀어나와서 그 목축업이나 양이나 소나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라반보다 라반의 그 소생인 아들들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양이나 소를 키우려면 목축업 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골육전의 전쟁 싸움이 일벌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멀리 피해서 고향집에 떠나서 라반의 집에 살았는데 거기서 떠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평생 동안 아주 아킬레스건처럼 생각했던 게 뭐냐면 쌍둥이 형 에서를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딱 하나 장애물이 하나면 야복강이란 강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냐면 에서가 자기를 지금도 죽일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풀까 하고 꾀를 냈습니다. 그래 예물 그 어떤 물건을 많이 바치면 우리 형 에서는 단순하니까 물건 보고 마음이 돌이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모습이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가 물건을 먼저 에서에게 바칩니다. 양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뒤에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 거리를 주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이 누구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물건 한꺼번에 팍 주는 것이 아니라 양 200마리,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수백 마리를 길게 놓으니까 에서가 우락부락하고 단순한데 선물이 계속 자기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인 야곱의 거지만 이것이 그의 주인인 주인의 주인인 형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의 주인인 야곱은 뒤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죠? 물건 선물 한 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금 조금씩 굉장히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꾀를 냈는데 야곱이 약복각간을 못 넣어갑니다. 옛날에는 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상징입니다. 밤이 저물었는데 야곱이 뭐 했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내와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7일처럼 일했는데 얼마나 간사하냐면 그 아내를 다 먼저 보내고서 자기는 가지를 못해요. 사랑해 사랑해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형 에서가 무서우니까 자기는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건너가면 혹시라도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고민하고 실험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판단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실험합니다. 가라 그러는데 안 갑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천사가 축복할 이유가 없죠. 자기 의지가 강하니까 밤새도록 실험합니다. 천사가 야곱이 너무 고집이 생하니까 환도뼈 엉치뼈를 딱 쳐버립니다. 엉치뼈가 어긋났습니다. 쩔뚝거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야곱반을 건너갑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겠다 해도 그가 믿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환도뼈 엉치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거나 위기거나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시고 서라 그러면 서십시오.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시고 가지 말고 싶어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께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인도한 사람입니다. 떨기나무 그릇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열 가지 선택적인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지 않는 열 가지 선택적인 재앙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바로가 이것은 신만이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줍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고 포로에서 종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다음 며칠 또 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차피 내보낼 거면 다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최고의 빠른 전차와 병사들과 기마병을 통해서 앞에 보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하고 좌우는 언덕이 있어서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분지에 쏙 빠졌습니다. 하나님 바라보 기도할 때 홍해가 열려서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도 이건 자연기적이다, 자연현상이다, 강이 갈라졌으니까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홍해가에서 다 선택적으로 다 멸망당했습니다. 정말 기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광야에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있을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광야에 딱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훔치는 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이거를 누군가는 소송을 적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 모습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모세니까 사람과의 다툼이나 분쟁을 정말 현명하게 대처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다툼을 해결해 달라고 오는데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서 나왔다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는데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너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질서를 가르쳐서 그들을 가르치고 스스로 판단하고 너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나누어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50부장, 5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0부장, 1000명을 통치하는 사람들로 나눈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했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나누십시오. 함께 나눠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구글이라는 곳에서 입사하는 것에 대해 이런 규정이 있는 걸 봤습니다. 혼자서 똑똑해서 올해 플러스를 받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고 토의해서 일을 만드는 그런 통합형 인재를 우리는 뽑습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을 겁니다. 2017년에 해야 될 것, 바랄 것 많을 때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친구를 찾고 믿음의 동역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은요,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힘들고 어려운 것, 좋은 것도 나누셔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그것을 하냐고 딴지를 겁니다. 왜 나의 프라이버시를 네가 알고 싶어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은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안 하셔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급한 기도 제목이나 어려움을 또는 기쁜 것을 적어서 헌금함에 적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아름다운 예물입니다라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몇 년간, 지금 수십 년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이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을 순간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1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고 너무 어려운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냐,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뛰어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믿음의 용사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솔직하게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 마음이 답답해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는 자녀한테, 목회자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답답한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기도를 나누는 거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절함을 나누는 건 그건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선한 짐을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나누고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악한 것을 나누거나 악한 풍습에 같이 빠지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쉐어링하라 할 때 나의 나쁜 습관을 나눠서 너도 나쁜 곳으로 빠지게 하거나 나쁜 생각이나 사주로 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덕이 되는 것, 격려되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오늘 말씀에 앞서 나눈 말씀 앞에 뭐라고 나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 나누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거나 또는 나쁜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고 정죄하고 멸시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지불식 중 안에 저 사람이 실수한 것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새롭게 하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짐을 나누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카톡을 보내면서 굉장히 격려되는 말씀을 하나 받았습니다. 한 청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 작은 목자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하셨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로 원하는 것을 보내드렸는데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말로 표현할 정도로 그 삶이 힘듭니다. 목사님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서 있기도 힘들지만 언젠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또 사람들이 물어볼 때 되면 나도 지금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 혼자 있지 마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를 있으십시오. 특별히 부부의 인연을 맺은 거 그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천사 인간의 모습으로는 변 천사들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여러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미혼인 형제 자매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우뚝 서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천사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동역자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선한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성도에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보스턴에서 나와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만남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필연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쁜 일도 찾아오고 힘든 일도 찾아옵니다. 거기에는 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그 결과를 인도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땅에 뿌리고 봄에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물을 주고 키우게 되면 때가 되면 그것이 늦여름이든 초가을이든 늦가을이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삶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한 것을 심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유명했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선한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 땅 삶에서 사는 동안 또한 그리고 천국의 삶 중에서는 여러분이 뿌렸던 것을 그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또는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착각하거나 스스로 떠벌리는 어리석은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내가 하지 않은 것들 요만큼 하고도 이만큼 했다고 떠버리고 거짓말해도 속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 것만큼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떠벌이나 허풍쟁이가 포장만 잘하면 굉장히 멋진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인 업신여김을 내가 대충 이렇게 속여도 하나님도 속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뿌렸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범죄한 것을 뿌렸으면 범죄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이 말씀이 기쁜 사람 같으면 지금 선을 행하는 겁니다. 뭐예요? 주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 올바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가 누구에게 열려있다고요? 의인의 간구에 열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지를 놓고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 작은 부름, 큰 부르짖음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보답받은 대표적인 예가 많지만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좀 들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던 유다왕 히스기야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겸손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정말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 본인이 알죠. 몸이 아프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는 죽을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순종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따는 거 보지 않고 벽을 향해서 벽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벽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일생에 요만큼이든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선을 행한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것을 보고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수명을 15년을 늘렸으며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막 잘하고 있던 아수르란 제국을 그 왕에서 구원하는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의 마음에 육신의 병이 있거나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비, 긍휼, 멀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부족한 거 압니다. 저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있었으니 혹시라도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혹시라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는 잘한 것이 없고 범죄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나쁜 짓만 일부러 골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철없던 시절 20대, 10대, 20대, 30대 철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서 범죄했던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처럼 뭐라도 잘한 것이 있는데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mercy, 긍휼을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시편 25편 6절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영원한 것을 압니다.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내가 젊었을 때, 철없을 때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잘났어요 하는 심령보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통하며 도전하는 그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새롭게 살수 있습니다. 과거 잘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것을 아셨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선을 행하는 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쁜 소식, 내가 새롭게 될수 있고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비전과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많은 기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나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나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득해서, 여러분이 말로 설득해서 변화될 거라면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설득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전할지언정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또 아는 마귀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육체를 아프게 하거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너무 거기에 빠져서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목숨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옥에 갇히거나 또는 사자밥이 됐거나 죽임을 당한지라도 육체는 그들이 악한 것들이 취할지언정 그들의 영혼은 머리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줍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옥에 갇혔습니다. 악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기쁜 소식들이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돼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사실을 증거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선을 행하십시오. 때로는 힘들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 있느냐고. 그래요. 눈물 흘리면서 수고해서 하루 먹을 빵을 얻기를 노력했던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관은 많이 다릅니다.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 것도 그런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선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했던 사람들이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이 우리가 기쁜 소식을 할때 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누가 우리에게 참된 동역자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친구 두십시오. 좋은 사람이 누군지를 아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를 돌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알게 되면 여러분의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 우리 일상사를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나는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어요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아주 놀라운 반전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염려를 가지고 있게 되면 누가 우리를 덤비냐고요?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넉넉했을 때 염려가 없는 것이나 넉넉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서 염려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받는 거, 어려움 받는 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이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환난이나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굳건하게 하신 것이고 강하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털을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이제 마지막 말씀 세 가지를 증거했는데 우리가 결코 포기해야 되는 뭐냐면 선한 동역자에게 더욱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앞에 세 가지가 혼자 있지 말고 믿음에 기도하고 그다음 염려를 다 주께 맡고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돼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정말 십일조를 바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회를 하는 거 정말 잘합니다. 근데 정말 실수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믿는 다른 동료들을 때론 우습게 알거나 부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안 믿고 악하고 고압적이고 주의가 넘고 물질이 많고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때론 설설기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마음씨 좋은 크리스찬 집사, 장로,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함부로 하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욱더 예의 있고 다른 믿음의 사역자를 마치 선교사, 순교자를 본 것처럼 더욱더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나에게 잘해줄 사람, 혹시 하던 나에게 미래에 어떻게 될 사람들이나 이성이나 동성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하거나 강하거나 뛰어나거나 유명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제자매로서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가정들 몇 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안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특별히 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가장 더욱더 기뻐하셨던 것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들을 이간질시키거나 훼방시키거나 멸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혼이 형제자매들이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축복의 눈물의 기도를 해서 가정을 만든 것을 아십니까? 결혼하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가정을 이루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응답으로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을 누가 멸시한다면 누구를 멸시하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이 작은 목자의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뭐라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종교를 하는 사람들도 복음 전도라 사랑해서 선하는 것 그건 잘하시는 겁니다. 성경 뭐냐면 특별히 그것은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동료들에게 더욱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을 자랄할 때 여기 몇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상전들을 여러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보게 되면 나이가 먹은 중에 크리스찬 상사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상사들이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존경하면서 그 상사와 추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믿는 상사하고 얘기가 된다고 때로는 허물없이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상사는 밑에 있는 부하가 믿는 부하가 있을 때 믿는 부하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그릇된 것을 시키거나 범죄하는 것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청년 사역 17년 하면서 미국에서만요, 한국에 있는 거 빼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씁쓸하게 한 것이 있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지도교수에 하는 거에 반만큼 여러분의 직장에 믿는 상사들이나 교회나 다른 집사나 장로님들이 하십시오. 그러면 칭찬받을 겁니다. 복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씁쓸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사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도 왔던 하나님의 믿음의 상사들이나 믿음의 선배들한테 쉽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옳지 않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받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계시로 특별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증거하도록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존경을 사랑하면서 목회자를 인정하고 오늘 말씀이 또한 목회자는 내가 그들의 어떤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종이기 때문에 그 다른 많은 성도들을 나의 가족처럼 나의 오른팔 왼팔 나의 발처럼 나의 모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의 목회자나 여러분의 영적으로 가르친 자와 좋은 것, 어떤 것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나누십시오. 마치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처럼 내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나누는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또한 직장 우리 교회의 동료가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잡았어요. 이런 상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마치 내 동생이 내 오빠가 누나가 하는 것처럼 같이 좋은 것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또 누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 그래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고소하다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할까 하고 같이 울고 웃어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얘기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게 틀린가 맞은가 따질 때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이요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라 이 간극이 너무나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뭐라고요? 친구라고 했다고요. 그냥 친구, 내임리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던 모든 권능과 축복을 받는 것을 그 통로를 안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친구로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친구를 줬다는 것입니다. 왜 줬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너희들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 이렇게 축복을 주실까요? 여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 하게 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권면하거나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명령하는 것을 오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종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친구로 두며 이 세상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며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준 이유가 딱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달려가다 넘어졌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당히 일어서 이제는 베풀기를 원합니다. 승리자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부족하다고 입술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고 넘치며 은혜가 충만하다고 입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해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안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가는 사람들을 탓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이 택한 귀한 사람인 것을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